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17번째 시간입니다. 옛말에 혈액이 순조롭게 잘 흐르면 만병이 스스로 물러가고 혈액이 잘 흐르지 않으면 100가지 병이 저절로 생겨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모세혈관의 길이는 대략 10만 킬로미터쯤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 줄로 늘어놓으면 지구를 두 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길이입니다. 머리카락처럼 가는 모세혈관이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도로망처럼 퍼져 있는데 이 혈관 속을 혈액이 흐르면서 60조 개나 되는 각각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각가지 독소들을 간과 콩팥으로 운반하여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 모세혈관이 건강하면 중풍이나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암 같은 각가지 질병에 걸리지 않고 반대로 모세혈관이 약하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탁한 피, 죽은 피, 그리고 독소와 노폐물 찌꺼기 같은 것들이 서로 엉켜서 손발이나 아랫배 등이 차가워지고 암, 당뇨병, 관절염, 신경통,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신장병, 위장병 등 100가지 질병이 원인이 됩니다. 곧 모세혈관이 튼튼하고 혈액이 깨끗하면 온몸이 건강한 것이고 모세혈관이 병들어 있으면 온몸이 병들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고기나 우유, 달걀 같은 육식은 요산을 많이 만들어내어 모세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술이나 담배, 병원에서 주는 항생제도 모세혈관을 나쁘게 합니다. 온몸의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노폐물, 곧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혈관 중에서 동맥은 대개 영양을 각 세포로 운반하는 일을 맡고 정맥은 생기는 쓰레기들, 곧 이산화탄소나 요산 같은 것을 실어서 나르는 일을 하는데 이 쓰레기 중에 일부는 간에서 걸러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콩팥에서 걸러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만약 이 운반 과정에서 탈이 생기면 몸 안에 각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의학적 용어로 정맥류라고 합니다. 혈액이 심장과 폐 사이를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데는 6, 7초가 걸리고 심장을 통과하여 관상동맥을 거쳐서 심근에 혈액을 공급하는 데는 3, 4초가 걸립니다. 뇌에 혈액이 공급되는 데는 8초 정도가 걸리고 발가락까지 혈액이 공급되는 데는 18초 정도 걸립니다. 몸을 무리하시거나 날씨가 몹시 춥거나 흥분하거나 열이 나면 혈액이 빨리 흐를 수 없게 되고 스트레스나 불안, 좌절 같은 심리적 요인도 혈액순환을 느리게 합니다. 이런 의학 상식과 병의 원인을 알고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막연하다면 이런 상식을 안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아주 빠른 기간 동안에 만병의 원인인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나서에서 나오는 큰 물고기는 아마도 고래일 것 같기도 합니다. 고래도 새끼를 낳은 후에는 엄청난 양의 미역을 먹는데 이 미역에는 요오드라는 물질이 들어있고 그 물질은 피를 정화시켜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장투석을 2년 동안 일주일에 3번 하시던 분이 기적의 영양제 M3를 2달 복용하시고
더 이상 신장투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병원의 진단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병을 가지신 분들과 혈액에 관련된 병이 있는 분들이 기적의 영양제 MD를 드시고 아주 큰 효과를 보셨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